지난 주말 사이에 새로운 뉴스가 꽤 많이 나왔는데요.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. 오늘 태영의 자산 실사에 착수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. 3일 회계법인이 현재 이 태영 PF와 관련된 이 워크아웃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채권단 실사가 오늘부터 시행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30명으로 채권단은 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. 한 명당 2개에서 3개의 사업장을 실사한다고 합니다. 60개 개별 사업장을 3개월간 실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그런데 워크아웃에 변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실사를 진행을 하고 난 후에 계속 기업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높다면은 워크아웃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일단 채권단에서 어떠한 뉴스를 내놓는지 잘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. 네, 한해행 컴퍼니가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이후에 이러한 공시를 내놓았습니다. 미국 기업이 사이노슈어를 인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. 사이노슈어는 미국 의료기기 업체로 제모와 피부재생 그리고 흉터 감소 등의 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. 말 그대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. 한해행 컴퍼니가 3,500억 원에 인수할 예정입니다. 앞서서 루트로닉과 합병해서 한해행 컴퍼니는 종합 의료기기 회사를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루트로닉은 지난해에 상장 폐지가 됐죠. 일단 긍정적인 뉴스로 시장에서는 해석할 가능성 높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분위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. 게임주들 엇갈린 실적을 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이후에 조이시티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.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9%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먼저 매출 살펴보면요. 400억 4,600만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.94%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30억 8,800만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9% 이상 폭등 흐름을 보였습니다. 특히나 영업이익단에서 굉장히 큰 폭의 증가 흐름을 보였는데요. 조이시티 측에서는 효율적인 광고 비집행으로 영업이익이 상승했다라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주가 등락폭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. 네, 정치 테마주들의 오늘 시장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인데요. 대통령실에서 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이에 대해서 이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을 보고 나선 길이다, 할 일을 하겠다라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하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만 보면요, 정면 충돌로 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파장이 전망된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요. 이관섭 청와대 실장 측에서는 한 위원장에게 이미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라는 언론사의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. 일단 전반적으로 좀 갈등 양상입니다. 오늘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